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피부과 노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도스파우 피부 타입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도스파우 검색을 하시면요. 도스파우 앱이 있고요. 그 구글 플레이에서 도스파우를 검색해서 앱을 깔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스파우는 그 화장품 성분을 여섯 종류로 나누어서 그 성분, 유효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좋게 한 분류입니다. 그리고 도스파우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피부 타입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스파우의 의미는 드라이, 오일리, 센스티브, 피그멘트, 다크네, 링클 이렇게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그두 종류로 나뉘어서 총 64종의 피부 타입으로 분류가 됩니다. 과거에 그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인 바우만 박사에 의한 바우만 피부 타입 분류가 있죠. 16종인데, 그거를 좀더 보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은, 수분에 대한 건성, 그 다음에 오일리하냐에 대한 지성, 그 다음에 민감하냐, 염증이 잘 생기냐에 대한 민감성, 색소가 잘 생기냐에 대한 색소성, 그리고 주름이 많냐에 대한 주름성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이 우리 피부에는 상당히 흔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대해서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을 보시면요. 드라이, 오일리, 센스티브, 피그멘트, 아크네, 링클, 도스, 파우이고요. 항산화에 대해서 분류를 하나 더 넣었고요. 올은 전체입니다. 드라이 쪽에 그 작용 기전별로 해당하는 드라이할 경우에 좋은 성분을 정리를 하였고요. 나쁜 성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드라이할 경우에는 그 피부 수분이 적은 거죠. 그래서 피부 장벽 강화제, 그다음 함습제, 같은 뜻으로 습윤제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휴맥턴트, 그다음 밀폐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대표적인 성분은 세라마이드, 함습제의 대표적인 성분은 요즘 뜨는 폴리글루타믹산, 그다음 히알루론산, 판테놀. 소듐, PCA, 우레아, 아미노산. 요쪽 성분들은 그 내추럴 모이스처라이징 팩터, 천연 보습 인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대략 50%, 유레아, 소듐, PCA. 이것도 이제 그 천연 보습 인자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성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베타인, 트레할로스. 트레알로스는 이제 부활초 성분이고요. 그다음 포코이단. 포코이단은 이제 다시마, 미역 이쪽 게 성분이고요. 솔비톨, 글리세린. 글리세린은 동의어가 글리세롤이죠. 같은 겁니다. 탄소 세 개에 여기에 지방산이 붙어서 지방이 되죠. 그래서 글리세린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글리세린의 경우는 화장품에서 물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끈끈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림성이 좋진 않습니다. 밀폐제 쪽에는 페토롤라튬, 미네랄 오일이 있고요. 이건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 요 자체가 약이나 화장품에 쓰일 때는 상당히 순도가 높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근데 그 화해에 그 유해 성분에 들어있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그 시어 버터, 클레오파트라에 관련된 거죠. 아프리카 쪽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이제 먹는 제품도 있지만 화장품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됩니다. 주로 올레이게시드를 함유하고 있죠. 오메가 9에 해당하는 올레이게시드. 유럽에서 올이 들어가면 보통 일반적인 기름을 의미합니다. 동백오일. 동백오일이 오메가9이 얘보다 더 많죠. 그래서 올리브오일과 동백오일이 좀 유사합니다. 그 다음 코코넛오일.
코코넛 오일은 이제 MCT 오일 쪽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코코넛 오일도 화장품이나 건식에 많이 사용이 되죠. 호호바씨 오일, 식물성 스쿠알렌. 수분 증발을 촉진하는 거는 계면활성제 쪽. 이쪽도 그 화해 20가지 유해 성분 중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 알코올 있고요. 여기서 잠깐 세라마이드에 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세라마이드를 클릭합니다. 성분명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스핑고이드와 지방산이 결합된 거다. 종류에 따라 20종으로 나뉜다. 각질에서 이러한 구조를 하고 있고요. 구조식 스핑고신, 여기 글리세롤 백본과 같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일리 쪽 성분을 보시면 오일리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내 피부가 오일리하다. 그럼 이쪽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녹차 추출물 중에 가장 갑인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 EGCG라고 하죠. 폴리페놀 쪽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로아큐탄이죠. 아이소트레티노인, 피부과에서 여드름에 쓰는 아이소트레티노인과 EGCG가 피지샘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이제 영구적으로 피지가 줄죠. 그 다음에 5알파 리덕타제 타입 1을 억제해서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는 성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 거는 타입 2는 탈모와 관계가 되죠. 그래서 타입 1은 여드름, 타입 2는 탈모. 그래서 그 두태 스트라이드는 1과 2를 같이 억제하기 때문에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고 탈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탈모약 있죠. 피지 분비를 억제, 감소시키는 그 성분으로는 EGCG, 요거, 살코신, 나이아신아마이드, 징크, 글루코네이트, 징크 설페이트, 징크 BCA 등이 있고요. 각질을 제거해서 피지 배출을 증가시키는 거는 피부과에서 주로 스케일링 할때 쓰는 성분들, 살리실릭 애시드, 베타인 살리실레이트. 이거는 살리실산에 그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붙은 거죠. 그 다음에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여기에서 살리실산이 나오죠. 글라이콜릭 애시드, 락틱 애시드, 시트릭 애시드. 요세 가지는 아하 성분이죠. 아하.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는 바하 성분이죠. 바하 성분은 좀더 지용성이기 때문에 여드름에 좀더 좋다고 볼수 있고요. 아하 성분은 함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백이나 보습 효과가 좀 있습니다. 각질도 제거가 되지만 보습 효과를 같이 볼수 있습니다. 파파인 효소제죠. 그 다음 피지 흡착을 해주는 거가 흑, 칼라민, 규조토 등이 있습니다. 코메도진익, 여드름을 심하게 하는 성분으로는 이제 피지가 배출되는 것을 막는 기름 성분들, 이런 성분들이 코메도진익 성분의 대표적인 겁니다. 오일리하게 해주는 성분이라고 볼수 있죠. 다음은 센시티브 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공부하면서 성분에 대해서 혼돈되는 이유가 보습제, 뭐 밀폐제, 장벽 기능 개선제, 수분제, 항습제 이런 용어들이 그 정확하게 뜻을 알면 분류가 딱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도스파우 앱으로 그 작용 기전으로 해서 나누어 성분을 보면 명쾌하게 성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센시티브하다는 얘기는요, 염증이 잘 생긴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염제 쪽 성분이 되겠습니다. 항염 성분으로는 알파 비사보롤, 요거는 또그0.5% 사용 시 미백 기능성 성분이죠. 알란토인, 요거는 그 신운에 많은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글리시 레티닉 애시드, 글리시리직 애시드, 다이포타슘, 글리시리제이트. 요 성분들은 그 감초 추출물이죠. 요 성분의 활성형이 그 글리시 레티닉 애시드입니다. 보통 애시드인 성분이 활성형 성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서 산화가 더 되면서 애시드 성분이 이제 활성형인 경우가 많죠.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이 경우에도 레티노익 애시드가 활성 성분이죠. 그 다음에 그 녹차, EGCG, 그 다음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그 다음 아졸렌과 카마졸렌은 캐모마일 성분이죠. 독일 국화에서 추출한 성분들. 캐모마일 성분, 그러니까 이제 항염 쪽은 크게 보면 요두 가지를 빼고 그 녹차 추출물, 그 다음에 감초 추출물, 그 다음에 병풀 추출물, 그 다음에 캐모마일 추출물, 요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녹병 감쾌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명확해집니다. 피부 자극을 유발하는 성분은 마찬가지로 계면활성제 쪽, 그 다음에 그 스케일링을 해주는 성분들, 레티놀은 또 피부 자극이 있죠. 그 다음은 이제 색소 쪽 성분들을 보겠습니다. 색소 쪽에 대한 성분은 그 타이로시네제 억제를 해서 그 멜라닌 세포에서 멜라닌이 덜 만들어지게 하는 성분들이 있죠. 트리넥사믹 애시드가 효과적인데요. 먹는 기미약 성분이고 원래는 지혈제 성분이죠. 근데 트리넥사믹 애시드 3% 정도 쓴 거가 효과적입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E를 그 생성을 줄여서 타이로시네이제가 그 억제되게 해주는 간접적으로 억제시키는 거고요. 나머지는 직접적으로 그 억제를 시킨다고 볼수 있고요. 비타민 C도 간접적으로 억제시킨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이제 화장품에서는 그 미백 기능성 성분이 9가지가 있죠. 그래서 비타민 C 쪽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그 비타민 C 쪽이 있고요.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에틸 아스코빌 에텔. 이걸 가장 많이 쓰죠.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아스코빌 테트라 아이소 팔미테이트. 요네 가지도 그 미백 기능성 9가지 중에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유용성 감초 추출물, 그다음 알부틴, 알파 비사보롤 0.5%, 그다음 당나무 추출물. 요네 개가 또그 미백 기능성 식약처에서 인정한 미백 기능성 네 가지죠. 그다음에 멜라닌 이동을 억제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요거는 이제 그 멜라닌 세포에서 그 멜라노좀이 각질 세포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그걸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미백 기능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4개, 여기 비타민 C 쪽 4개, 그다음 나이아신아마이드에서 9종이 미백 기능성 그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글라브리딘은 이것도 그 감초 추출물 쪽이죠. 얘가 이제 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글라브리딘 유용성 감초 추출물 같은 쪽입니다. 유용성 감초 추출물이 글라브리딘 성분이죠. 다음은 여드름 쪽 성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의 발생 기전이 네 가지죠. 테스토스테론에 의해서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는 거, 그 다음에 피지가 정체되는 거, 그 다음에 정체된 후에 여드름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염증이 이제 폭발적으로 심해지는 거.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요. 일단 그 피지 분비를 그 억제하는 성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피지선 자체를 파괴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피지선을 직접 파괴하는 성분은 EGCG, 그 다음에
5알파 리덕타제 타입 1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런 성분들이 있고요. 아까 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드름균을 직접적으로 그 죽이는 성분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티트리 오일이 포터피네올이 50% 정도 되고 기타 오일 성분들이 20종인가 10종 정도 되죠. 그래서 티트리 오일의 그 가장 효과적인 성분이 포터피네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포터피네올을 넣은 요것만 넣은 그 제품들도 있죠. 그래서 요 성분도 항균 작용이 있고요. 티트리 오일은 항진균 작용도 있죠. 그리고 EGCG 녹차 추출물, 그 다음에 도금양 잔토 효물. 사실 잔토 효물과 도금양 열매 추출물이 그피 아크네균에 대해서 항균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아직 요 제품은 그 제품화가 된 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제품화를 하면 효과가 좀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로 피지 배출을 증가시키는 거는 스케일링하는 제품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코메도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은 주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노화죠. 그래서 콜라겐이 이제 덜 생기고 그 다음에 콜라겐이 많이 분해되고 해서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콜라겐 합성을 그 촉진을 시키는 성분은 EGF, 에피더말 그로스팩터, FGF2, 파이브로블라스트 그로스팩터 2. 이게 베타 FGF죠. FGF2는 사실 그 상처가 났을 때그 진피 콜라겐 재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핵심 성장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 요 성분이 상당히 좋죠.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이게시드. 레티노이게시드는 트레티노인 성분이죠.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으로 스티바 성분입니다. 근데 자극이 심하죠. 효과는 가장 좋지만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는 스티바급 2018년도 JAAD 논문에 의하면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가 스티바급 효능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자극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에이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카파 트리펩타이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헥사펩타이드 9. 요게 이제 보톡스, 바르는 보톡스 쪽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레티놀. 레티놀은 뭐 레티놀 아이오페 등에서 레티놀 화장품도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장품 성분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비타민 A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전문의 약품이 스티바 연고죠. 트레티노인이라고도 하고 레티노익 에시드라고 하는 성분이죠. 그 다음 요게 산화된 레티날 그리고 아데노신이 있고요. 그 다음 센텔라. 센텔라 병풀 추출물 쪽. 그거와 또 이제 마데카조사이드 이건 병풀 추출물이죠. 주름 기능성 성분이 네 가지가 있는데 레티놀 쪽과 아데노신 쪽 해서 네 가지 성분이 주름 기능성 성분이죠. 그리고 항당화제로 글루코실, 루틴 그리고 알지닌, BCA 등이 있습니다. 콜라겐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은 그 MMP, 매트릭스, 메탈로, 프로테네이제를 촉진시키는 성분이 또 콜라겐 분해를 촉진시킵니다. 오늘은 그 도스파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화장품을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그 성분 분류에 대해서 혼란이 많이 되는데 도스파우로 공부를 하신다 하면 상당히 명쾌하게 화장품 효능의 기전까지 알면서
그 원료, 유효 성분 공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